마이스터링의 장점. 그래도 33% 이런 거 띄우면 좀 봤던데. 하나만 해볼까? 도전! 한 40억 정도에 띄우면 되는 건가? 도전! 아, 12, 12, 까비. 아, 이건 팔아야 되는 옵션 아니야? 아, 지금 가격이 다 똑같은데? 아, 근데 37억이면 좀 비싸긴 하다. 130%라. 그래도 33%는 돼야 좀 괜찮더라. 30은 그대로 되더라고. 아, 33% 도전. 아, 이제 옵션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그래도 본전치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아, 슬슬 압박감이 들어와요. 이제 나와야 되는데. 아, 이것도 팔아야 되지 않나? 아, 이 12, 12, 6. 12였으면 레전드였는데. 까비. 엠피스. 아! 떡상, 떡상. 떡상. 레큐 네 세트 하나 맞네. 한번 가격을 봐볼까? 일단은 인트 33%짜리를 한번 보자. 차차차차차차. 어, 60억. 60억이라. 55억? 5억 사기 팔어. 매핵 인트 인트. 40억이면. 아, 나 37억 주고 샀는데. 수수료 1억 아니야? 아니, 39에 팔면은. 37에서 39에 팔면 1억 남는 거야? 레전 값이 갑자기 막 올라왔나 보네. 이건 얼마야? 77억이야? 75억. 아우, 이것도 한 40억이면 팔아야겠는데. 아니, 남은 게 뭐야, 그러면은. 한 50억 벌었다고 치면, 네 세트. 그래도 한 12, 10억은 남나보다, 해. 그지? 조금 아쉽네. 어, 레버판 기념으로다가, 큐브나 좀만 해볼까나. 아, 이건 팔아야 되잖아, 그지?
아, 또 나왔네, 이거. 미치겠네. 가격 한번 보고 결정하자. 애매하다. 뭐, 싼건 뭐고, 비싼 건 뭐냐? 아니, 노작이 너무 비싼데, 지금? 잡레전하고 16성, 17성 가격 차이가 2억밖에 안 나네? 아이러니하네, 진짜. 아, 그냥 돌릴까? 아, 인트 30% 몇 번째 나오는 거냐? 아, 덱 30%. 아, 각종 다 나오는구만. 아, 럭 30%는 팔리나? 럭 30%는 뭐랄까? 한 45억쯤 올려놓으면 팔리려나? 애매하네? 차라리 17성인 거 사서 돌릴까? 어차피 가격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? 3억만 더 주면 17성인데, 전 17성짜리 사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, 또 나왔네, 이거. 미치겠네, 자꾸 나오네. 어떡하지? 아니, 왜 자꾸 매일 롱롱만 나오는 게 미치겠네. 아, 누굴 돌려야 되냐? 30%를 버릴까요? 아, 또 나왔네, 로 30%. 아, 옵션 뭐라도 좀 띄워놔야 되지 않나? 아, 오늘따라 50만원, 60만원, 70만원, 80만원을 갖다 버렸네. 80만원을 그냥 버려버렸어. 아, 방어력 셰프. 아, 인생 역전 각 나왔는데 이걸 못 먹었네. 아, 역전 각 나왔는데, 아. RM은 붙었으면 바로 분전치기였는데. 이걸 못 먹었네, 아. 아, 잘못 눌렀다. 씨. 에이치피 안 사가나? 아니, 결국에 내돈다 썼네, 결국에. 아, 또 왔어, 이 옵션. 아, 10번 봤네. 와, 씨. 또 맞는데, 또 만났어, 저거. 아, 맹, 롱롱 한 10번은 뛰었네, 10번은 뛰었어. 얼마나 주고 샀냐.
아, 80만원을 바닥에 갖다 버렸어.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것인가.